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신학원 교재를 통해서 LC 공부를 하게 될 LC 강사 이선숙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41강 동안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LC 각 파트별 문제 푸는 전략이나 공략 같은 것을 저와 함께 하시다 보면 이 강의를 끝날 때쯤에는 아마 토익 LC 점수에서는 좀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두 가지만 약속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좌는 아무래도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요. 이제 듣는 수험생들이 듣다가 뭐 지루하거나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서 중간에 끊고 강좌를 끊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원래 목표한 어떤 기간보다 더 늦게 공부가 끝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강의를 듣기 시작했으면 절대로 중간에 끊지 말고 저와 함께 끝까지 해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한 강좌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매번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업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 하더라도요. 복습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한번 강의를 듣기 시작했으면 중간에 끊지 말아달라는 것과 두 번째로 그날 배운, 들은 강좌는 꼭 복습을 해달라는 거두 가지만 약속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파트 1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파트 1은요. LC 중 가장 쉬운 파트여서 가장 난이도가 쉬워서 이제 10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가장 난이도가 다른 파트에 비해서 쉬운 만큼 좀 욕심을 내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가끔 가다가 파트 1이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도 있는데요. 모든 10개의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중간중간 3개에서 4개 정도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해서는요. 그 어렵게 출제되는 3, 4개의 문제를 공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파트 1을 잘 풀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청취를 하기 전에, 파트 1은 사진 판독 문제잖아요. 사진을 보면서 선택지 4개를 들려주고요. 사진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선택지 하나를 청취로 골라주는 파트가 바로 파트 1인데요. 시험을 보실 때는요, 첫 번째, 반드시 청취를 듣기 전에 사진을 빠르게 판독하셔야 되겠습니다.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전체적인 사진을 판독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사진을 들으면서 ABCD 네 개의 선택지를 듣잖아요. 사진을 보면서 그네 개의 선택지를 귀로만 들을 게 아니라 속어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속어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청취를 들을 때 A라는 선택지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동그라미, 틀리다라고 생각이 되면 X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요. 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수록 이렇게 속어법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답이 선택지에서 속어법으로 구해지고 나면 반드시 답안지에 바로 마킹을 해달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정기 토익에서는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답안지를 따로 작성할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파트 1 같은 경우는요, 답이 나오면 바로바로 답안지 마킹을 해주세요. 첫 번째, 청취 전에 사진을 빠르게 판독하자. 그러니까 판독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요, ABCD 네 개의 선택지를 들을 때 반드시 속어법으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 세 번째는요, 답이 정해지면 바로 답안지에 마킹해달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 1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ABCD 네 개의 문장을 들을 때안 들리는 문장이 있잖아요. 뭐 모든 문장이 안 들리는 건 아니겠지만, 파트 1 같은 경우는 이제 단문이 짧은 문장의 선택지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만 못 들어도 여러분들이 답을 틀릴 확률 높습니다.
문제 푸는 데 지장이 많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파트 1이 약하거나 또는 전반적으로 청취가 약하신 분들은요, 받아쓰기를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받아쓰기라고 할 때 모든 걸 받아쓰기 하면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안 들리는 문장만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받아쓰기 연습해 주시고요. 받아쓰기를 하고 나서 내가 모르는 표현이나 어휘가 있을 때는 꼭 그 빈출 표현이나 어휘들을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을 공부하실 때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받아쓰기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꼭 빈출 어휘나 문장들을 암기해 달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배우게 될 제 첫 강은요, 바로 사진 묘사 중에서도 사람이 있는 사진을 보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1인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1인 사진을 할 때는 먼저 1인 사진에서 사람의 어떤 성별부터 확인해 달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동작 확인해 달라고 그랬죠. 동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큰 동작과, 그러니까 포괄적인 동작, 그 다음에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동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재 한번 보시죠. 성별을 확인하고 큰 동작과 작은 동작 순으로 예상한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 사람이 카트기를 이용해서 짐을 나르는 사진인데요. 먼저 성별을 확인하면 남자죠? 그러니까 man이나 he나 또는 직업이 일꾼, 일하는 사람, a work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큰 동작이라 함은 이제 포괄적으로 일한다 라는 working이라던가 또는 취급하다, 다루고 있다 라는 handling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짐을 끌고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밀다, pushing이나 또는 운반하다, moving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경으로는 현재 창고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창고 warehouse나 또는 cart, 카트기 또는 boxes, 상자를 옮기니까요. 그래서 청취를 듣기 전에 사진을 판독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선택지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이 있는 사진에서는 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현재 진행 시제가 잘 등장합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중이라고 해석되는데요. 특히 1인 사진에서는 대부분의 선택지가 주어는 동일하고 동사 부분이 현재 진행형으로 취재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답이 되는 관건은 동사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동사를 꼭 확인해주고 청취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려가 볼까요? 자, 큰 동작에 어떤 게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걷는다 walking, 그 다음에 일한다 working, 그 다음에 이 단어 상당히 중요하죠? 별표해 주세요. 탑승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쇼핑하다, 그 다음에 얘도 별표. 로딩이라고 하면은요, 짐이나 어떤 물건들을 싣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싣다. 반대말은 unloading입니다. UN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드니까 같이 기억해 주세요. 물건을 실을 때는 로딩, 물건을 내릴 때는 언로딩. 그 다음에 청소하다 또는 포즈를 취하다. 밴딩 오버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허리를 숙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밴드, 허리를 구부리다. 밴드 오버, 허리를 숙이다. 그 다음에 스위핑, 얘도 좀 어려운 단어죠. 빗자루를 쓸다. 이런 식의 단어들. 유징은 이용하다 라는 뜻인데요. 쉬운 단어이지만 주기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별표 친 거는 특히나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세부적인 동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동작에서는요, 먼저 놓다, 풀잉, 그 다음에 포인팅 앳, 여기 별표. 자, 뭔가를 가리키다 라는 뜻인데요. 구체적이죠? 포인팅 투로 바꿨을 수 있고요. reaching for, 이거는 거의 별표 3개 해주셔야 돼요. 아주 자주 빈출되는 어휘인데요. reach라는 단어 자체는요, 손이나 팔 등을 뻗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eaching for, 뭔가를 잡기 위해서 손이나 팔을 뻗다 라는 뜻으로 주로 상점이나 이제 가게에서 물건을 잡으려는 손님의 모습에서 많이 포착되는 표현이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raise는 올리다, pack. 얘는 이제 포장하다 또는 가방을 싸다, 가방을 꾸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역시 반대말은요, unloading처럼 UN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든다고 합니다.
unpacking. unpacking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looking at 보다 examining 하시면은 얘도 별표 3개. 별표 많죠? 예. 네. 자세히 살펴보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상점에서 물건